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상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것이. 이제 사상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옳은 이야기는 아니죠. 사람이 있는 한 그렇게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이 보수 진영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런 정신전쟁에 승리하는, 사상전쟁에 승리하는, 아이디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나 소홀히 해왔던 거죠. 오늘 아주 좋은 그런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1945년 이후에 미국의 보수주의의 지적운동이라는 그런 내용을 조선일보의 유석재 기자가 참 서평을 잘 썼네요. 미국이란 사회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갖고 있지만 제가 30대의 그런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이런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들이 태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참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이해했던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보수 진영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 미국 보수주의의 지적계보를 다룬 책이고 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세상의 일부를 보존하고 정화하며 복원하고자 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 그런 보수주의 운동을 실천해왔고 그 이념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정책과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체제가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너무나 한국인들은 소홀히 해왔던 겁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끈기있게 노력해왔는지를 강조한다. 때때로 보수주의자들의 투쟁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1945년 이후 자신들의 역사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패배를 운명으로 받아들인 대신에 우리 자신을 믿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믿으며 보수주의를 미국의 주류로 만들었다.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쿠얼스 맥주를 창업했던 한 분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런 싱크탱크를 후원하는 일들이 있었죠. 거기는 기부 문화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그냥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이 문제점도 사상전쟁의 중요성, 이데올로기 정조의 정제성, 그 다음에 이 소위 아이디어 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상의 여러분들 그 전쟁의 중요성을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보수 진영이 계속 패배하고 이제 그쪽이 선거까지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냥 꺼져가는 불이 잠시 불을 키우는 정도였지 그것을 불을 다시 여러분들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쉽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석재 기자가 아주 잘 썼네요. 미국 보수주의의 본질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지적 탐구였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지적 탐구죠. 한국은 뭐 영학에도 마찬가지고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고 다 넘어간 거죠. 지금 선거도 넘어가고 여론도 다 여론 조작도 다 넘어가고 남아 있는 건 뭡니까?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하고 좀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사실이죠. 한국의 보수가 책을 안 읽습니다. 서점 가판대를 장식한 정치 사회 분야의 베스트셀러는 좌파 필자 일색이기 일수다. 보수의 지적 원천은 유튜브와 태극기 집회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책을 참 안 읽죠.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책이 나와도 출판비를 겨우 건질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책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비용청구서로 날아오겠습니까? 한국 보수는 지적인 프레임과 흐름 자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으며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반박하는 학자마저 더불었다. 두더지들이 다 많으니까. 적이 침략하더라도 침묵하는 사람들 저는 많을 것 같아. 외부의 적이 침략하더라도. 이제 이 책은 미국의 보수주의가 어떻게 미국의 주류 사회를 장악하게 됐는지, 그거를 또 누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다룬 그런 책이네. 1945년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윈스턴 처칠이 영국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노동당이 승리하고 1945년 이후에 세계사의 큰 흐름이란 것은 뭐 제3세계론, 신사회주의 이런 것이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남 이승만 같은 그런 걸출한 영웅이 있었던 것은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평균적인 뭐죠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남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반도의 절반이라도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지금 이제 뭐죠 깔아뭉개가지고 그냥 그것도 뭡니까 진중주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금 승리하고 있으니 기가 찬 거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역시 보수주의자에게는 암울한 시기였다. 서구는 좌익화됐고 인류는 집단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다. 보수주의는 결코 인기 있는 용어가 아니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때 영웅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돈을 댔던 기업인들도 나오고 예, 그런 보수주의 운동을 성공시켜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미국의 AI, 미국 기업 연구소,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970년대에 레이건의 보수혁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인류로서는 참 다행인 거죠. 미국이 중심을 잡아줬으니까. 미국 보수주의 힘을 실어준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하이에크와 미제스란 두 경제학자였다. 걸출한 학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초역까지 한 건도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보수가 권력을 잡았지만 아무도 사상전쟁의 중요성이나 이것이 결국 체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 지금 하이에크와 여러분들 미제스란 책은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낸 자유주의 시리즈에 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참 기가 찬 거죠. 참 미국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입헌주의, 제한된 주권, 법의 지배, 연방주의 이런 신념들이 의해가지고 뒷받침되는 건데 언론, 재단,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유시장 싱크탱크를 확대해 보수주의 운동을 조직화했고 그런데 선각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미국 기업연구소라든지 헤리티지 재단 케이토 연구소 같은 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주마다 이렇게 보수주의 이념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헤게모니 장악을 하기 위한 지적 연구와 열정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끈기는 노력 미래는 만들어간다는 그런 신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뜨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온전히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젊은 날부터 사상의 중요성 같은 부분을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또 중요성을 실감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 보수주의 지적운동이라는 책이 소개되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여론, 선거, 문화계, 영화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장악된 상태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참 앞으로 나라가 전교조, 민주노총 이런 걸 보면은 근데 그중에서 가장 탑 중에 탑은 뭡니까? 그들이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저마다 이익 때문에 예, 입 다물고 예,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 안,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지금 세대와 후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우남 이승만이 이름 꿈꾸었던 노예제 신분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켜야겠다. 이 구약 성경의 모세가 유대민족을 여러분들 소위 애굽의 노예 상태에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일을 우남 이승만이 한 거죠. 그거를 7, 80년이 지나가지고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들이 그렇게 해방된 민족을 다시 그냥 참정권이 박탈된 그런 노예화된 신분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 중차대한 사건이 7번이나 발생하고 그것이 한국 근현대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형 사건인데도 그걸 다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한국의 식자층들과 권력자들과 예, 법조계 인사들이 다반사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남 이승만이 보면 슬퍼하겠습니까? 그토록 한국 민족을 노예제 신분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런 또 체제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예 사회로 돌아가서 안 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이 책들이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참정권 박탈 문제를 심각하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운동에 종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